이게 뭐 비김치 안경이나 벗어볼까? 아직 100만이 안 됐어요. 오 맞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킹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밤에 너무 술출해서 야식을 먹으려고 마트에 왔는데요. 솔직히 뭘 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지님 야식 재료를 사는데 그냥 사면 우리가 토킹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무슨 게임? 해서 쌓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끝말잇기 장비 여러분 어때요? 그걸 야식을 한다고요? 네, 그 재료로 한 야식을 무조건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제가요? 그럼요. 토킹씨가 해야죠. 제가 하는데 네. 뭐 아이디어는 같이 내야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이를 처음 했으면 2로 시작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하나씩 오빠를 어떻게 사? 집어오는 거예요. 예, 뭔지 아,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예. 끝말잇기 장비. 그럼 몇 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집어오는 거예요. 아, 한 개씩? 네. 오케이. 그럼 누구 먼저 할까? 나.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야식인데 나리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 집어오면 돼. 토끼님의 자 나린이 뭐 생각했어? 뭐 할 거야? 고기. 고기? 기? 알았어 일단 고기. 어떤 고기 사지?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고기? 이쪽에 있다 이쪽에. 맛있는 거다. 우리 딸 최고다. 근데 그 다음 재료가 뭔지 중요해요. 일단은 고기죠. 네 기. 토니님 받고 갑시다. 저요? 기? 네. 기? 당황스러우시죠? 기. 기 빨리 생각하세요. 움직이는 기, 동안 기. 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먹게 좀 도와주세요. 기. 기니까 기린밖에 생각 안 나. 기린은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가 없어 진짜. 움직이 기름밖에. 김치. 김치. 김치 되죠? 김치. 야, 이것도 있네. 김밥 단무지. 어? 차라리 이거 가자 우리. 단무지. 여기 확실하게 제품명이 김밥 단무지예요. 자, 여러분 단무지 담습니다. 단무지. 김밥 단무지. 김밥 단무지. 지로 시작되는 말을 해야 돼요. 지. 뭐가 있을까?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지단. 그런 건 없겠죠? 그런 거 안 팔죠, 일단. 저기요. 내가 뭐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 해도 돼요? 뭔데? 지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저기서 봤는데 네. 진미 김밥. 진미 무슨 김밥 있어? 여기 진미 명엽채 왕마리 김밥 이건가?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추가되네? 진미 김밥이 아니야, 나리나. 다 팔렸나 봐, 없어. 아 잠깐만요. 그러면 진미 김밥 됐으니까 진미 오징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괜찮은데요? 여기 직화구이김도 있는데 나리나. 자 어떤 거 할까? 이걸로 하세요. 자, 이걸로 하세요. 아 진미 오징어 말고 직화구이김. 어 괜찮아. 좋아. 오케이. 아 잠깐만.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끝말잇기보다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어거지 끝말잇기 같아요. 차라리 그걸로 합시다. 진미 오징어. 저기 있어요 진미 오징어. 진미 오징어. 이거 오늘 끝말잇기도 산으로 가고 요리도 산으로 갈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지글지글 절판 거예요 지금. 아! 저게 차라리 어거지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지글지글 이게 낫겠네. 이거는 어거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죠. 이거 어거지 아니에요. 지 지글지글. 어 지는 맞아요. 어짜 네. 이제 어 다리나 어묵. 오케이. 어묵 야 빨리 사자 우리. 어묵 찾았나요? 네 어묵 여기 있는데 어묵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아니 맛있는 거는 중요한데 요리할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어묵 사면 안 돼? 이런 어묵? 스테이크에? 이거 맛있어. 관자 어묵이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리 안 할 거니까. 이거 왜? 아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묵까지 다 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거! 거거! 토끼님의 토끼씨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생각해
해봤는데요. 이걸 막 섞으면은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테이크처럼 굽고 그 옆에 이제 얘네를 가니쉬처럼 올려서 먹도록 할게요. 가니쉬? 가니쉬가 뭐죠? 스테이크 옆에 볶음밥도 올려주고 야채도 올려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가니쉬랑 같이 먹는 거. 아 그래요? 일단 한우. 잠깐만. 이 소금 이거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때 한우 드시고 저는 소금 걸렸던 네,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더 먹어요. 진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일단 이거 먼저 재놓을게요. 왜 억울하세요? 아니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시냐고요? 같이 다 같이 먹는 거 뭐. 네 아니에요. 자 네. 하나도 안 억울해요. 통후추도 달아서. 맛있겠다. 얘가 이제 좀 간이 되는 동안 간이씨를 만들도록 버터 많이 넣었잖아. 버터 너무 맛있지요.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뭔가요? 어묵이 아까 그 샀던 예예예 어묵을 이렇게 넣고 이 진미 지글지글 아 진미 아니구나 지글지글 어지러워서 넣고서 이제 그냥 버터 향을 향만 입히면 돼요. 그죠? 맛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예. 자 이제 맛있는 고기도 오. 올릴게요. 우와 맛있겠다. 냄새. 자 이게 익은 고기는요 여기 미리 만들어 온 접시에다 이렇게 세 덩어리만 할게요. 그 다리는 소스를 잘 안 먹어서 이렇게 접시에다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다 됐어요. 빨리 오세요. 한우는 식으면 맛없어. 빨리 자, 토니. 젓가락. 나부터 먹을게. 뭐, 아유, 왜 이렇게 급해? 천천히 뜨거워. 한번 맛봐도 되겠습니까? 네, 맛보세요. 맛있다! 맛있지? 저는요? 네, 요거 같이 드세요. 이거 소스가 뭐예요? 이거 오리엔탈이에요. 그 네. 스테이크 오리엔탈 소스 따로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 홀그레인이라고. 네, 겨자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많은 거예요? 네, 가만히. 큰일 날 뻔했네. 이 정도면 되죠. 네. 어우, 야, 뜨거운데. 역시 어때? 먹어봐 엄마 좀 맛있어? 나레이나 맛있어 먹고 있어? 저도 먹을게요. 이게 잘라지나? 나레이나 너무 고마워. 고기를 뽑아줘서 고기가 먹고 싶었거든. 너무 비싼 걸 조금 말해가지고 지금 야식비가 많이 나왔어. 이 한우를 안 먹어본 지가 얼마만인지. 안 먹었다고? 이 여러분 말도 안 나와. 손님이 한우를 안 먹었다고?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그럼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양념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때요? 맛있죠? 아니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맛있어요. 이 소스 있는 거. 소스 있는 거. 어때요? 어? 다 넣었네? 어때? 어떤 게 더 맛있어? 맛있죠? 둘 다 맛있어. 어묵 내가 맨 마지막에 어묵 엄마 이거 어묵 버터향 입은 것 같다. 나리나 미안한데 좀 찍어줄래? 어? 아빠도 좀 먹고 싶어서 그래.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지 다리나. 네 어묵. 여러분 집에서 가족분들끼리 끝말 잇기 장보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이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 단점이 있긴 한데 진짜 재밌어요. 그 글씨 한글 보면서 찾는 재미도 있고 가족분들끼리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요 토니분들도 진짜 하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김밥 이런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진짜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도 재밌게 노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도 놀자. 안녕.